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킬티에서 뉴런 시스템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우리가 대대적인 알림을 뜻하는 단어가 이 발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힐티에서 신제품이 왜 안 나오나고 제가 욕을 원기욕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6년 동안 2,300억의 투자 비용으로 2,000명의 직원들이 40여 개의 특허를 가진 80여 개의 제품을 동시에 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뉴런의 뜻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의 뜻은 신경계와 신경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뉴런이잖아요. 힐티에서 건설업계에서 뭘 하고 싶은지 한 단어로 잘 정의를 한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컨트롤하면서 작업자가 편리하게 공구를 쓸 수 있게 만들겠다. 일을 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불편함도 만들지 않겠다. 저는 네 가지 이유로 이 말을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22V의 단일 배터리 플랫폼. 하나의 배터리로 80여 개의 제품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형 공구부터 중대형 공구까지 배터리 개수만 추가하면 모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파워. 와, 직접 써본 입장에서 뿌레까 브레이커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유선보다 충전이 힘이 좋은 것 같다는, 아니요, 힘이 좋았었어요. 세 번째, 안전기능. 킥백은 당연한 얘기고요. 배터리에서 손을 놓았을 때 멈추는 기능. 무선 집진기의 와 집진 성능. 브레이커의 저진동 기능. 장시간 공구를 활용할 때의 피로도 감소나 부상의 위험을 애초에 방지한다는 것 자체가 공구의 진심인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압권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 공구 관리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기에 충전시킨과 동시에 이 공구를 내가 얼마나 쓰고 있고 배터리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으며 공구의 상태나 공구의 사용량, 심지어 공구의 현재 위치까지 알 수 있는 정말 뉴런이라는 이름에 너무나 걸맞는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고요. 자, 말이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뉴런이라는 공구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뉴런, 새롭게 힐티가 달리기 시작을 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힐티 뉴런에서 새롭게 출시한 SID 6-22, SID 4-22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두 가지입니다. 저는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냐면은 항상 그 자리에요. 정말 항상 그 자리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샤시 공장에서 활용을 하던 실제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거든요. SID22-A 제품인데 이 제품 얼마나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품의 상태를 보시면 얼마나 오래된지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샤시업을 접은 지도 몇 년이 지났고 샤시업을 할 때 주구장창 쓰던 게 이 모델인데 고장이 안 나.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정말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쓰는 자리에 항상 있었던 게 이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였거든요. 이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제품군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철공하시는 분들이나 데크 작업 정말 오래 하시는 분들, 밑에 금속으로 틀 차놓고 위에다가 하루 종일 나무에다가 피스 박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던 게 이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였거든요. 자, 힐티에서 새롭게 출시한 임팩트 드라이버 두 가지 스펙과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SID 6-22, 무브어 회전수 1단일 때 1800rpm, 2단일 때 2700rpm, 3단일 때 3600rpm이고요. 최대 토크 1단일 때 150Nm, 독특해요. 2단 300Nm, 3단 300Nm. 이 부분 300Nm라는 이 부분 제가 뒷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타격수 4250bpm, 사이즈는 138mm에 68mm, 206mm이고요 배터리 제외 사이즈입니다. 배어털 무게는 0.994kg, 1kg 안 넘으려고 되게 애쓴 무게 같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부분, 소음 수치를 표시해놨어요. 90.5dB. 근데 작업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서, 같은 말 하냐? 하여튼 밀폐된 공간이나 오픈된 공간에서의 데시벨은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회전할 때, 기본적인 작업을 할 때의 데시벨 수치 같습니다. 두 번째로 SID 4-22, 특별하게 단수는 없고요. 무브어 회전수 3000rpm, 최대 토크 186Nm,
독특합니다. 분당 타격 수가 4400bpm이에요. 사이즈는 134mm에 68mm, 204mm고요. 키가 2mm 정도 낮네요. 전장이 4mm 정도 짧고요. 배어톨목에 0.852kg. 근데 소음 수치가 높습니다. BPM 때문에 그렇겠죠? 92dB. 이 제품을 써봤을 때 특징을 말씀드리게 되면 요즘 공구들 추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작고 가볍게 만들던지 다양한 기능으로 편의성을 강조하든지. 근데 이 제품은 정확한 체결과 기본에 충실했다는 점으로 저한테는 와닿았었어요. 첫 번째로 정확한 체결. 보통의 제품들은 요즘 제품들 RPM이 워낙 빠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토크가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속도가 먼저 가고 뒤따라서 토크가 따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는데 뒤따라서 토크가 쳐주면서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동시에 들어가는 RPM과 토크가 이게 되게 복분자 같은 설명이에요. RPM과 토크가 동시에 밸런스 있게 잘 작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뜀박질로 치게 되면 다른 제품들은 몸이 자꾸 앞으로 기울려고 하는 느낌이면 이 제품은 정확하게 뛰고 있다는 그런 느낌. 어려운 말이죠. 저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다가왔었어요. 두 번째, 기본에 충실하다. 이제 외관 살펴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의 편의성을 설명, 제품 자체의 편의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얘네 배터리가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배터리에 살아있음과 죽음을 판가름할 때 어떻게 판가름하죠? 배터리가 뻥 났냐 안 났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충전을 시켜봐야죠. 충전이 됐다? 써봐야죠. 배터리 충전이 빨리 갑자기 되느냐? 썼을 때의 방전이 빨리 되느냐? 써봐야, 충전을 시켜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힐티의 배터리는 3초 정도 꾹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레미파 도레미파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녹색불로 깜빡거리게 되면 배터리 정상이야 써도 되고요. 붉은불로 깜빡거리게 되면 배터리 못 쓰니까 새로 구매해랍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일을 못할 시간을 허비할 확률을 줄여주니까 더 편리하게 모든 공구를 통틀어서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를 떨어뜨리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배터리의 파손이잖아요. 근데 독특하지 않아요? 보시면은 외부에 틀을 하나 더 씌워놨어요. 범퍼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보통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꼬라랑 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모든 부분에다가 범핑 처리를 해놔서 배터리의 파손을 최소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최대 토크. 키트 쓰시는 분들만 이해하는 이 경쾌한 기계음. 정말 제대로 쳐주는 느낌이거든요. 힐티의 임팩트 드라이버는. 마지막으로 호불호가 절대로 갈릴 수 없는 빵! 전면 원형 라이트. 이렇게 되면 작업을 할 때 그림자가 질 일이 없거든요. 여기 점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4-22의 LED 램프는 4개가 들어와서 비슷한 성능을 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22의 견줄 수는 없지만 그림자가 거의 지지 않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쁨을 따지자면 당연히 6-22가 더 좋죠. 마지막으로 그립감과 제품의 패턴. 힐티 그립감 좋은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미끄럼 방지가 패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손에 땀이 되게 많은 거는 제 영상 애청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애청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다한증이 있거든요. 근데 안 미끄러워요.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지는 그립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 조절. 뭐 이 얘기는 크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4-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작업에 정말 특화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BPM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는 힐티는 우직한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외형으로서의 독특함은 잡지 않았어요. 뭐 남들보다 가벼운 제품도 아니고 남들보다 뭐 확연하게 짧은 전장을 해가지고 뭐 작업성을 더 높였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결론을 내려보자면 밸런싱이 완벽하게 잡혀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300Nm, 굉장히 기괴한 스펙값이잖아요. 뭐 임팩트 렌치도 아니고 어떻게 임팩트 드라이버가 300Nm까지 나와. 얘네는 정말 그거 같아요. 슈! 오늘 되게 의성어가 되게 많은데 슈! 빵! 치는 순간적으로 쳐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정확하게 체결을 하기 위한 정말 꼭지점에 있는 그 토크 값을 300으로 잡은 느낌이랄까? 뻥 토크가 아니고요. 꼭지점에 이렇게 올라갈 때 빵 쳐주고 내려오는 그 꼭지점의 토크 값이 300Nm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힐티에서 새롭게 출시한 유로 시스템 임팩트 드라이버 SID 6-22와 4-22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힐티 공구를 정말 즐겨 쓰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철공 작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볼트 작업할 때 힐티 거는 정말 적당히 쪼아도 제대로 체결되는 느낌이면 다른 공구들은 한 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과하게 쪼게 된다. 그 시간이 한 개, 두 개, 세 개, 백 개가 쌓이다 보면 작업의 피로도와 시간의 차이가 꽤 많이 생긴다. 두 번째로 데크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압권입니다. 피스 100개, 200개, 300개만 쪼아봐라. 힐티 말고 딴 거는 안 쓰게 된다. 장시간 작업의 최강자는 힐티를 따라올 회사가 없답니다. 힐티, 정확한 성능과 작업의 편리성, 뉴런 시스템의 구축으로 3박자를 고르게 갖추고 있는 힐티 세계관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힐티의 SID 6-22와 4-22 각 한 세트씩을 나눔 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청한다고 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 번만 주세요. 제가 설마 배터리 주냐고도 물어봤어요. 안 되거든요. 이번에 나온 배터리인데 제조 날짜가 2023년 4월이더라고요.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지 댓글 달아주신 후 나도 뷰베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있어요. 진짜 힐티는 우직함으로 밖에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우직한데 뇌가 추가된 그런 느낌?